여러분들이 공고리만 이해하면은 솔직히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공고리만 잘 생겨도 여러분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공고리가 형성됐나 안 됐나만 봐도 X도 잡을 수 있고 X자리나 X자리 다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고리 마스터 하신 분들 안 그런가요? 공고리가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파동이 있어요. 파동.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이 위에까지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 아니면 추세를 돌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려가는 파동이 끝이 나려면 반드시 지나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직전의 언덕. 이 내려가는 도중에 급락 반등 시도 급락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를 지나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고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뚫어 줘야 돼요. 뚫어 주면은 바로 앞전에 요게 공고리가 돼요. 물론 공고리를 뚫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뚫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공구리예요. 왜? 바로 이 직전의 언덕이 여기서 외바닥에서 뚫어올리든 쌍바닥에서 뚫어올리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현재 내 주가가 여기 있다가 이걸 딱 뚫으면은 이게 공구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지지라인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가 계단이죠. 계단으로 쳐도 통통통 하다가 통통통 이렇게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구리로 형성됐을 때 최소한 여기서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면은 이건 우상향 하는 거고, 지지가 안 나오면 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스로. 그러면 어차피 이 하락 추세는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이 안 되더라도 하락 추세는 멈추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구리고요. 이 공구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지지가 잘 나오고 이 공구리에 최근에 이 박스 파동을 뚫는 자리가 하이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힐. 구두 굽이 생겼죠. 그 하이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서 납폭가대가 나오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하이힐 자리거든요. 발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하이힐이에요. 공구리 하이힐 이해되십니까? 공구리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언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뚫는 게 공구리고, 하이힐 같은 경우는 이 납폭가대에서 V자 반등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걸 하이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구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구리가 돼요. 바로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림으로써 그 언덕을 지지로 만들어 버리는 자리.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공구리는 어디입니까? 이 종목의 공구리는, 이 종목의 공구리는 여기도 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요걸 뚫어올 때 여기서 이렇게 공구리를 만들 수 있고 여기도 공구리 될 수 있고,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작은 공구리가 여기서 형성이 돼서 여기 이게 작은 공구리고, 지금 만약에 요거를 한 번 더 뚫어올리면 여기 또 공구리예요. 요거 요것도 공구리예요. 언덕 보이죠? 이 언덕을 뚫어올리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엔디포스가 여기 언덕 뚫어올리죠. 그죠? 급락했다가 언덕을 뚫어올리죠. 그 공구리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위로 올라갔다가 눌러주면 잡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대칭 1호로 저까지 못 올리면 힘이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은 항상 전구에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을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그거예요. 이 언덕을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오케이? 여러분들 공구리를 잘 배워놓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직전에 언덕을 이렇게 뚫어 올리는 이런 자리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구리 형성됐다 안 됐다를 볼 수가 있어요. TNR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가 이 언덕 하나 있죠? 여기 공구리고요. 이 큰 언덕 있죠? 이 공구리예요. 봐봐. 요거는 이제 제가 내려오면 잡으라 그랬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추격할 수는 없으니까. 내려 맞았고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갭이 뜨겠지만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 번은 내려왔다 가겠죠. 지금 현재 파미셀의 공구리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지지자리는 어딜까요? 파미셀은 여기잖아요. 여기. 일단은 왜 여기냐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언덕 하나, 요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뚫었잖아요. 그죠? 여기라 요 두 개 자리네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 그 파미셀 같은 경우는 한번 뚫어 올릴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뚫어 올릴 수도 있겠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공구리를 형성을 했죠. 왜냐면은 요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언덕을 뚫으면서 공구리 형성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올린다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19,7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고요. 요렇게 올라간다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손절 잡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제 박스 돼요. 이렇게 박스 거 매매. 그런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